국제 슬로시티 연맹 실사단이 서천군을 방문해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2일간에 걸쳐 국제 슬로시티 연맹 가입을 위한 국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실사는 한산 무시관, 우영문화재 복합 전수관, 신성리 갈대밭과 문안성원, 발곡의 모시마을 등에서 진행됐으며, 실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문안성원 교육관에서 진행해 실사단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31일 주식회사 LS메탈 장안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2017 재난대응 안전환급 훈련 현장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과거 발생 재난 유형을 반영한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특히 금강역 환경청의 지역사고 수습 본부가 참여해 신속한 재난 현장 사고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서천 화학 공동체 협의회를 통한 초동 대처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민관 협업 체계를 가동 점검하는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재난 경보 단계별 지휘권 이양과 통제, 학생 대피 훈련 참여 등 재난 현장의 지휘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30일 서천중학교 후문에 위치한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탑 광장에서 제37주년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가졌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천군지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위령제는 노방네 군수를 비롯한 유가족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자유수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추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